그 애플 기기만의 그런 감성이 약간 묻어있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 이거에 대해서 뭐 특징이 뭐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 일단 편하다. 확실히 편하다. 맥이랑 같이 사용할 때 진짜 편하다. 그 점을 가장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를 만약에 사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분들께 추천을 드릴 수 있냐?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맥북 아니면 맥 OS가 탑재되어 있는 컴퓨터들, 여기에 모니터를 연결한다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요즘 같은 경우는 맥 자체가 되게 보편화돼가지고 일반 모니터도 끼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애플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 제품이 떠오를 것 같아요. 애플의 프로 디스플레이 XDR. 애플에서 직접 만든 모니터이고 32인치 그리고 레티나 6K를 지원을 하죠. 제가 그래서 금액을 한번 봐봤어요. 기본형에다가 스탠드를 이제 하나 추가를 딱 하니까 금액이 78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고급 모델이 또 있더라고요. 그 화면이 나노 텍스처 글래스? 거기에다가 스탠드를 포함을 하게 되면 금액이 약 920만 원, 거의 1000만 원 돈이 됩니다. 고작 32인치 모니터를 쓰는데 돈 1000만 원을, 아, 저 같은 경우는 못 쓰겠어요. 그러면 맥 전용 모니터를 써야 되면 어떤 걸 써야 되냐? 이렇게 애플에서밖에 안 나오는데?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엄청난 리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뒤에 있는 이 모니터 두 대. 네, 전부 맥 전용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모니터에 썬더볼트가 달려있고, 이두 제품 애플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모니터답게 27인치 같은 경우는 네, 카메라랑 마이크가 내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4인치 같은 경우는 카메라는 없는데 마이크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화상회의 아니면 페이스타임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만 활용을 할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일반적으로 맥북이랑 같이 사용한다라고 하면 맥북에 카메라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27인치로 했을 때는 카메라를 활용하면 되고, 24인치 같은 경우는 마이크를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제가 소개를 해드리게 되면, 이쪽은 이제 27인치. 모델명은 27MD5KL. 모델명에서 숫자 5가 들어갔듯이 이거는 5K를 지원을 하는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같은 경우는 24인치이고 24MD4KL입니다. 이건 숫자가 4가 들어가 있으니까 4K를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둘다 IPS이기 때문에 광시야각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이두 제품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공통적으로 비슷해요. 그래서 크기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공통적으로 제가 스펙을 한번 불러드리게 되면, 뒤에 연결 단자가 기본적으로 타입 C예요. 그래서 타입 C를 지원하는 맥 디바이스 아니면 아이패드 프로, 그냥 연결하게 되면 바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썬더볼트가 이제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썬더볼트 3를 지원을 하거든요. 썬더볼트 3로 화면과 오디오를 송출을 해줍니다. 제가 좀 이따가 오디오를 들려드릴 텐데, 와, 오디오가 진짜 미쳤습니다. 이 안에 스피커는 5와트짜리가 이제 2채널로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소리가 애플에서 만든 것처럼 되게 고퀄리티예요. 그거는 뭐 저희가 좀 이따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테니까 그때 각자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맥 전용 모니터답게 컬러가 확실히 틀려요. 넓은 P3 색 영역과 고휘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색상 자체가 약간 생동감이 있는, 네, 그런 컬러를 표현을 해줍니다. 밝기도 두 제품 모두 이제 500니트 밝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저도 처음에 이 제품을 사용할 때, 전원이 어디 있지? 설정 같은 게 어디 있지? 이 생각을 잠깐 했는데, 아, 맥 전용답게 그냥 연결하면 바로 화면이 동작을 합니다. 애플 모니터도 보통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따로 전원 버튼이 필요가 없고, 이 안에 설정 버튼 자체가 따로 없어요. 그냥 설정 자체가 여기 맥이랑 동기화돼가지고 여기에서 설정을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밝기나 볼륨 같은 것도 다 여기에서 애플 모니터를 잡은 것처럼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높이가 꽤 높이 올라와 있죠? 높낮이 조절이 되는 모델인데, 제가 최대로 올렸을 때가 한이 정도 느낌이고, 여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 24인치랑 27인치 최대로 높였을 때한 이만큼 차이 나게 돼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틸트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위아래로, 네,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27인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높낮이도 내렸다가, 네,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사용 설명서랑, 네, 보증서, 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케이블이, 네, USB-C 타입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썬더볼트 케이블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케이블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 제품과 연결을 할 때는 그냥 선만 바로 꽂으면 동작을 하고,
윈도우 컴퓨터랑도 연결이 되긴 된다라는 말을 듣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제품은 없어가지고 테스트해보지는 못했는데 이거 자체가 연결하는 게 심리스로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윈도우 컴퓨터로 만약에 연결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제약이 있겠죠. 그래서 맥 전용 모니터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마운트 커버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운트 브래킷을 이용을 할 때 네, 마운트 커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스탠드 안 하고 이제 다른 데다가 붙여놓을 때 그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액. 아까 전에 제가 애플 모니터 얘기했을 때 그 디스플레이 XDR 있잖아요. 그거는 780만원, 거의 8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첫 번째 있는 27인치 같은 경우는 150만원 선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24인치 같은 경우는 한 80만원? 네, 그 정도 선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여기까지가 공통적인 내용이고 이제 27인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 218ppi 5K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해상도가 무려 5120x2880 네, 그 정도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4K랑 이제 비교를 해드리게 되면 4K 대비 한 50% 픽셀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24인치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4K를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썬더볼트 3를 지원을 해가지고 모니터를 최대 2대까지 연결해서 UHD로 활용이 가능하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조금 걱정했던 게 이렇게 27인치 5K랑 그 다음에 24인치 4K 이렇게 두 개를 맥북에다 연결했을 때 혹시 화면이 안 뜨는 게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전혀 사용하는데 문제없고 네, 버벅거림도 전혀 없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 모니터가 생각보다 조금 무겁긴 무거워요. 일반 모니터보다. 그래서 스탠드를 제외했을 때 6.4kg이고 스탠드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한 8.5kg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4인치는 27인치 대비 살짝 가볍기는 한데 스탠드 제외 5.2kg 스탠드 포함하면 약 7kg 정도 됩니다. 일단 사용하는 게 너무 편해요. 예를 들어서 밝기 이렇게 조절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그냥 여기서 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악 들려드리게 되면 원래 맥 제품들이 음악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들도 와 소리가 진짜 좋아요. 소리 같은 경우는 전체에서 이제 다 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제가 기본 맥북 이거 맥북 13인치거든요. 터치바 모델 그래서 여기에서 소리를 먼저 들려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24인치 그리고 27인치 이런 순서대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맥북입니다. 네, 다음은 24인치. 네, 다음은 27인치입니다. 네, 이렇게 오디오까지 이제 보여드렸고 자, 27인치에 이제 카메라가 달려있는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기존의 맥북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화질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 스펙을 좀 찾아봤는데 이 카메라에 대한 스펙은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뭐 화질이 한 HD에서 FHD급 정도는 되지 않을까 네, 그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사용할 때는 이걸로 활용을 해도 되지만 27인치에 있는 카메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은 뭐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두 모니터를 사용해보면서 금액이 일반 모니터보다 조금 비싸기는 해요. 그런데 확실히 맥 전용으로 나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연동되는 거 그 애플 기기만의 그런 감성이 약간 묻어있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 이거에 대해서 뭐 특징이 뭐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 일단 편하다. 네, 확실히 편하다. 맥이랑 같이 사용할 때 진짜 편하다. 네, 그 점을 가장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를 만약에 사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분들께 추천을 드릴 수 있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디자인 하시는 분들 색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색 표현이 되게 잘 되다 보니까 비싼 애플 제품보다는 차라리 LG에서 나온 LG도 디스플레이 패널로 좀 어느 정도 유명하죠. 그래서 이 제품을 쓰면 되게 괜찮을 것 같고 요즘 같은 경우는 영상 편집할 때도 색상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되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약간 눈이 좀 피로한 거, 피로함을 좀 많이 느끼시는 분들 이거 쓰게 되면 되게 색이 짱짱하게 나오고 눈 아픔이 좀 덜 하거든요. 이런 또렷또렷하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뭐 색과 관련해가지고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맥 제품들로 좀 구성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애플 기기 네 그런 걸로 했을 때 좀 금액이 부담되신다 그러면 대체 제품으로 되게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이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좀 떠올랐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